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 회사인 IBCT가 NFT 마켓 리얼 컬렉션 런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리미엄 아트 콘텐츠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 리얼 컬렉션은 1세대 팝아트, 그래피티 작품 등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유명한 바스키아, 키스 에링 등의 작품들이 NFT로 독점 판매될 예정인데요. 리얼 컬렉션은 아트 디렉터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만 판매하며 레전드 작가의 소실된 작품을 복원할 예정으로 NFT가 가지는 유일무이한 희소성을 확보해 IP 경쟁력을 보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얼 컬렉션 관계자는 NFT의 가치는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트 컨텐츠의 소유와 투자를 모두 만족시키며 앞으로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가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컨센시스는 17일 약 3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투자받은 자금으로 메타마스크와 API 서비스인 인퓨라 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디파이와 NF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위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편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월 순 이용자는 7개월 전보다 약 4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는 컨센시스에 투자한 기업들이 줄을 서자 마침내 유니콘 기업 발열에 올랐는데요. 컨센시스는 내년까지 직원의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며 본격적인 성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인 조셉 루빈은 탈중앙화 프로토콜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통 경제와 차세대 경제 부문 최고의 재무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행각을 펼친 게 캐나다의 한 청소년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청소년은 심스왑 공격으로 2단계 인증을 통과해 또 다른 신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의 한 투자자에게서 약 430억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방식은 통신회사 내부자의 도움을 받거나 엔지니어링에 보안망을 뚫는 수법을 통해 가능한데요. 캐나다 정부는 범인을 잡기 위해 FBI와 협조로 2020년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의 긴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도난당한 자금의 일부가 온라인 게임에서 희귀한 유저 닉네임을 사는데 사용되었음이 발견되었으며 도난당한 430억 원 중 65억 원밖에 압수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빗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